우와, 덥다. 그늘이 있는데도 엄청 덥네요. 저희가 지금 촬영 시간이 1시 10분인데요. 오늘 6시까지 낚시입니다.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네요. 너무 더워요. 오늘 제가 지금 제로찌를 썼는데요. 제가 쓰고 있는 제로찌가 조금 예민한 제로찌입니다. 다른 브랜드로 봤을 때는 뭐 제로 C 정도 되는 그런 제로찌인데요. 이 지금 우도는 깊이서 입질을 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G5 봉돌 하나를 물려서 제로찌를 천천히 이 가라앉히면서 낚시를 하다가 떴을 때는 이제 봉돌을 빼면서 띄울 낚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제로찌를 선택했고요. 여기서 나루호도 매듭, 그러니까 나비 매듭을 매야지만 걸려서 일정하게 내려갑니다. 나비 매듭을 매지 않으면 컨트롤에 따라서 잘 안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비 매듭을 맸습니다. 한 7, 8m 정도에서 입질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이 장길낚시에서 제대로 찌를 가라앉히려면 캐스팅한 다음에 로드를 물속에 담그거나 또는 살짝 당겨서 관리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잠길 낚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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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꼬리 같은데요. 그렇군요. 사이즈 작은 긴 꼬리 하나 왔습니다. 첫 번째 고기로 긴 꼬리 뱅에도 20 조금 넘는 긴 꼬리가 올라왔네요. 지금 두 번째 미끼 만에 올라온 건데요. 던지면 또 올라오겠죠. 자, 놔주고 시작할게요. 좋아. 의외로 이 잠길낚시에서 실패하는 원인이 너무 빨리 내려가서 그렇습니다. 찌가 되도록이면 뱅에돔 낚시에서 잠길낚시에서도 천천히 내려가는 게 좋아요. 그것을 낚시를 잘 하신 분들은 천천히 갈았는지 빨리 갈았는지 이 경험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입문자들이나 초보분들은 사실 그것이 힘들죠. 그래서 최대한 3-0보다는 2-0 정도로 가라앉는 것을 익혀가면서 낚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던지든 가까이 던지든 관계없이 천천히 가라앉히는 것이 좋다 보니까 그렇게 숙련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왔다. 작은 긴 꼬리 같은데요. 요런 사이즈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얘는 작아도 너무 작네. 20 정도 되는 긴 꼬리입니다. 놔주고 다시 할게요.
우도에서는 이렇게 작은 고기들만 나온다고 해서 긴장을 풀면 큰일 납니다. 간간이 4자 이상 긴 꼬리들 4자 후반까지도 낮에 나오기 때문에요. 긴장 풀고 있다가는 그냥 대처를 못하고 끝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긴장하면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소나기가 그치고 낚시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야, 날씨 금방 또 더워집니다. 촬영만 아니면 사실 비를 맞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덥습니다. 더워. 왔습니다. 왔습니다. 긴꼬리뱅의 돈입니다. 소나기가 그치고 낚시를 시작했는데 바로 또 물어주는군요. 사이즈가 조금 작은 게 아쉽지만 그래도 즐거운 낚시입니다. 탐날뱅의 비리입니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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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입질 수심층만 내려가면 바로 물어주네요. 같은 사이즈. 놔주고 다시 할게요. 수시에 왔습니다. 빨리 내리다 보면 입질층을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뱅에돔 낚시에서 입질층을 지나가는 건 좀 치명적이라서 작은데 힘은 엄청 쓰네요. 긴 꼬리뱅의 돔입니다. 지금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던지고 찌가 천천히 가라앉으면서 찌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쯤 돼서 텐션을 딱 잡았다가 놔줬다가 하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이 정도 되는 이제 긴 꼬리들이 계속 물고 있습니다. 아마 또 하면 바로 물어줄 것 같아요. 놔주고 다시 할게요. 사이즈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작네요. 30 이상급들이 나와주면 굉장히 재밌을 텐데 조금 사이즈가 아쉽습니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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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들어가면 바로 와주네요. 으아! 작은 긴 꼬리네요. 놔두고 다시 할게요. 이야. 큰 동산에서도 지금 고기들이 좀 나오고 있네요. 사이즈들도 다 이렇게 놔줄 만한 사이즈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도는 한 방이 있잖아요. 그런 기대감을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고기가 안 뜨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7, 8m 이상 내려가야 입질이 오고 있습니다. 이야, 이건 뭐 잡어 같기도 하고 살짝 무게감이 있어서 당겼는데 뱅에돔이 아, 너무 작네요, 진짜. 놔두고 다시 할게요. 이러면 반칙인데 조금 멀리 던져 볼까요? 조금 장타를 쳐봐야겠습니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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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비슷비슷한 사이즈네요. 지금 멀리 던지든 가까이 던지든 비슷한
리듬으로 낚이고 있어요. 멀리 던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7, 8m 정도 내려가면 물긴 하는데 문제는 지금 사이즈예요. 좀 큰 사이즈를 노리면서 하려면 조금 더 깊이 노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좀 더 해보겠습니다. 놔주고 다시 할게요.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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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낚은 것 중에는 가장 사이즈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야, 박은 것 같은데. 지금 박았습니다. 박았어. 나왔어요. 크지도 않은데 30 안 될 것 같은데요. 같은 템포로 지금 계속 낚이고 있습니다. 좌측이든 우측이든 멀리든 가까이든 관계없이 지금 계속 잘 나오고 있고요. 계속 이 정도 사이즈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니까 의미 없다 보니까 잠깐 휴식하고 오후 늦게 낚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탐라이뱅의 귀리입니다.